다시 돌아온 구독자 자세 체크, 폼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주에 한 번 정도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 31살의 직장인이시고 키는 173에 81kg, 영상은 160으로 오해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45도 각도에서 본 자세로 다시 보자면은 일단 보폭이 좁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로우바 스쿼트를 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다리의 쓰임이 하이바 스쿼트처럼 앞다리를 많이 쓰이면서 무릎이 앞으로 많이 밀리는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로우바 스쿼트를 할 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팅 스트렝스 스타일의 로우바 스쿼트를 알려드리고 있고 그게 로우바 스쿼트의 목적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단은 보폭을 더 넓히셔야 됩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잘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로우바 스쿼트를 해서 다리 후면까지 더 잘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보폭을 좀 더 넓혀보셔야 됩니다. 지금 스탠스로 하이바를 한다 하셔도 약간 좁은 편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이바를 해보시고 조금만 넓히시고 로우바는 그 넓힌 것보다 조금 더 넓혀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똑같이 45도였고 후면에서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발을 보면은 하실 때 발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그러니까 이 발바닥이라고 보시면은 이 엄지발가락이고 이렇게 발이라고 보시면은 이 삼각형을 미드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삼각형에 압력이 똑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발 안쪽으로 무게중심이 앉으면서 흐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적으로 다리 전체의 타이트함을 잘 쓸 수 없고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동원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제가 요즘에 올렸던 영상인데 약간 무릎 반동을 주는 느낌이라고 해도 좋고 서가지고 앉기 전에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는 느낌을 느끼고 난 다음에 앉아보시면은 훨씬 더 발바닥 미드풋을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바는 지금도 굉장히 힘도 좋으시고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인 발전을 노린다면은 보폭을 로우바 스쿼트를 할 때 좀 더 넓혀서 진행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앉을 때 지금 보면은 골반이 대퇴골에 걸리는 그러니까 이 골반이 대퇴골에 걸려서 배가 깊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배가 양쪽 허벅지 사이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앉을 때 무릎이 너무 밀리지 않게 그런 자세로 또 취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다 지워야 되는데 자 다시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은 영저씨라는 유튜브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고 세 가지를 편집해서 한 파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한 분당 영상 하나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린 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제 온라인 코칭하는 회원분들을 더 봐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한 분당 하나만 보내드릴 거고 봐드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더 봐줬으면 좋겠다 또는 앞으로 이 구독자 자세 체크를 바라시는 분은 한 분당 영상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내셨던 분은 나중에 다시 순서대로 제가 봐드리니까 메일로 영상 하나만 봐줬으면 하는 거 영상 하나만 다시 보내시면 또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봐줄 수 있으면 스쿼트를 봐달라고 하셔서 스쿼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셨는데 같이 보시면은 무릎이 너무 앞으로 많이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보통 미드풋을 앉으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 때문에 갖는 것도 있고, 또는 내가 이 느낌이 아닌데도 무릎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또 상체가 약간 많이 서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앉았을 때좀더 엉덩이가 뒤로 가 있는 느낌이 나오는 자세, 무릎이 덜 나오는 자세를 만들어야 다리 후면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한번 해보시기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제가 방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앉기 전에 발바닥 전체의 미드풋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미드풋을 느끼는 선에서 그대로 앉아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스쿼트 미드풋 잡는 그 느낌을, 영상을 보시고, 그 방법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목이 흉추가 많이, 그러니까 경추가 약간 앞으로 굽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쿼트든 데드리프트든 이 척추의 정렬은 항상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보시는 건잘 하셨는데 조금 더 멀리 보시고, 그리고 목이 이렇게 앞으로 굽지 않게 살짝 턱을 더 당겨준 느낌을 갖고 스쿼트를 하시면은 더 단단하게 자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로우바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아이디 KI님인데, 벤치랑 스쿼트 두 가지를 보내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 분당 하나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누워서 세팅을 할때 다리로 미는 느낌이 너무 약합니다. 좀더이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누워서 지금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는데, 이 부위, 그러니까 흉추의 부위에 타이트함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이거는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벤치프레스 할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의 타이트함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데드리프트를 할때 자세를 제대로 안 잡고 들면 아무도 무거운 무게를 못들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벤치프레스에서 이 부위의 타이트함인데, 이 부위의 타이트함을 가져가기 위해선 레그 드라이브를 더잘 써야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위쪽으로 레그 익스텐션 하듯이 미는 것도 좋고, 미리 세팅을 할때 엉덩이를 이쪽으로 강하게, 아치를 아주 벤치를 졸라맨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정도로 되게 힙을 이렇게 위로 밀면서, 이쪽으로 밀면서 아치를 매우 크게 만들었다가 대신 그 다음에 엉덩이만 살짝 바닥에 닿게 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다리에 계속 미는 힘은 주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 부위가 이렇게 많이 꺾이는 모양이 나올 텐데, 그게 세팅이 올바른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기 힘든 게
이 부위가, 그러니까 이등 뒤에 다음 부위가 계속 밀릴 겁니다. 이래서 제가 라텍스 재질의 미끄럼 방지 뭐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는 미끄럼 방지가 되는 티셔츠를 입는다던가 벤치프레스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벤치프레스는 생각보다 기술이 많이 중요한 종목이라서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세팅을 이 부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수 있게 흉추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게 자세를 잡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을 뜨고 나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제가 흉추를 타이트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언렉을 하고 혼자 벤치를 하려고 하면 어깨가 제대로 견갑이 안 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벨이 나를 누르는 힘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견갑을 후위 나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벤치하는 모습에서도 나오는데 저는 언렉하고 한 번 더 박아줍니다. 이게 아주 작은 차이 같은데 정말 많은 차이를 나오게 합니다. 자, 이어서 밀 때도 보시면은 밀 때 어떤 느낌으로 밀어야 되냐면 지금 누웠을 때 이게 졸라맨으로 또 표현을 하자면 누웠습니다. 벤치를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밀어내는데 이때 이 어깨 뒤에 견착해 놓은 부위와 이 바벨을 서로 그냥 밀어내는 느낌으로 밀어야지 이 다르게 그냥 이 바벨을 뭐 수직으로 밀겠다 이런 느낌으로 밀면은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쪽에 견착해 놓은 부위와 바벨을 서로 밀어내는 느낌을 가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민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바벨이 사선으로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고쳐서 해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다음에 자세가 더 좋아질 겁니다. 자, 다음 분. 자, 마지막 분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분이 어떤 자세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다음 영상에 이어서 이분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을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자세 체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